포켓몬빵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SPC 삼립이 역대 1분기 중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. SPC 삼립은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.1%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. 같은 기간 매출액은 11.1% 늘어난 7,248억 원을 기록했고, 당기 순이익은 25.3% 증가한 78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. SPC 삼립이 1분기에 매출 7천억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특히 최근 인기를 끈 SPC 삼립의 포켓몬빵은 지난 2월 출시 후 1,500만 개 이상 팔려나가며 단순 매출액만 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 한편 SPC 삼립 관계자는 베이커리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의 엔데믹 전환에 따라 B2B 거래, 휴게소 등 푸드 유통 실적이 증가하면서 매출과 손익이 크게 향상됐다고 덧붙였습니다.